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간뉴스TV 장선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올해도 4일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활기차게 건강하시고 코로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밀면김치 지금 시즌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3, 4월달 올 여름에 쓸 밀면김치를 지금 담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한 파스를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꽉꽉 얼어가지고 사용 시에 이틀 전에 냉장실에서 서서히 녹아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자 겨울철에 비수기 시즌에 배짱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밀면 시즌에 여름철에 3, 4, 5, 6, 7, 8, 9, 8월 달에는 밀면을 치낸다고 바쁘고 시즌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철저히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양념 담고 밀면김치 담고 계속 반복적으로 담아가지고 밀면김치 10파스, 양념 10파스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꽉꽉 얼어놓고 자, 3월 달부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수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즌,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서 자, 장사도 손님이 또 끊기고 일하지만은, 자, 내년을 바라보면서 밀면 김치를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올해 작업을. 자, 오늘 먼저, 그, 무김치 5박스, 그 다음에, 그, 무김치 5박스로서 밀면 김치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김치 5박스를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앞머리 자르고 뒤, 꽁지 잘라가 그거 껍질 벗긴 거는 비누를 봉다리에 이어놓고 냉동실에 꽉 보관해가지고 그거는 육수 끓일 때 사용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무 다섯 박스에 간마늘 1kg, 그 다음에 소금, 제가 파란 바가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금 8부, 아이미 3부, 간마늘 1kg, 그 다음에 그 당원 한 봉지. 자, 그 외에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밀면김치에는. 고춧가루 500g. 그리고 통이 큰 통에 자 밀면김치를 채를 썰어 가지고 한 통을 담을 수 있는 큰 다라이 고무 다라이에 물을 3부 짤막하게 10분의 3을 갖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 소금 넣고 간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당원 넣고 아이미 넣어 가지고 채를 썰어 가지고 함은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비비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500g짜리 통에 1리터 아닙니다. 500g 통이 22개인가 3개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금방 담고 끝냈는데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체크를 해보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작업을 2시부터 시작해서 자, 일일이 채를 썰어서, 이게 보면은, 일일이 지금 이래, 이게 채를 썰었습니다. 자, 이게 채를 썰어가지고, 이게 조금 있다가 보면은, 무에서 물기가 빠져가지고, 짤박짤박하게 찰랑찰랑하게 됩니다. 지금 금방 했기 때문에, 꼬들꼬들하게 되어 있지만은, 조금, 자, 무를 일일이 이거 채를 썰어서, 자, 네 칸짜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 육, 24, 25통이 나오네요. 25통이 나오지만은 정규 시즌에 때는 얼마 정도로 빠지는가 하면 이 통에 3통씩 나갑니다. 3통씩 나가니까 25통을 해봤자 일주일도 못 씁니다. 밀면 시즌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에 저 뒤에 보면 냉동고에 지금 냉동고가 다 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념도 담고 이거를 계속 10파스 정도 10파스 정도 해봤자 무 박스로 얼마 안 되죠, 그죠? 50박스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그때 작업을 해가 꽉 채워놓고 시즌이 오면은 선만큼 채워가지고 나갑니다. 선만큼 채워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가면은 어느 정도 탁 떨어지면은 한 파스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면집이 뭐 주위에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데 밀면집은 할 것도 없고 뭐 별 할 일 없고 돈은 잘 버린다. 하면 레시피 받고 전수해가지고 한 배워봐라는 식으로 하는데 절대 거짓말입니다. 1년 내내 일꾸디기입니다. 밀면집이.
왜냐하면은 성수기 3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밀면 만들어가 내가 손님 친다고 세월이 다 가고 시즌이 끝나면 10월, 11월달은 막 칼국수나 여러 가지 병행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대. 밀면은 반도가리가 나도 칼국수, 콩나물국밥 이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와꾸를 맞춰가 나가면서 지금 12월 말 정도 되면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내년 2월달까지. 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뭐 밀면집을 하게 되면 사장이 직접 자가 운영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면은 돈은 되기는 됩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했듯이 채를 일일이 썰어가지고 무 5박스에서 25개가 나옵니다. 정규 시리즈는 하루에 이 3통, 4통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3, 4일 만에 다 소진이 돼 봅니다. 그래, 얼마나 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자, 한번더이 재료에는 무 5박스에 소금 바가지. 자, 저거 저쪽에 보면 파란 바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 바가지. 자, 이 바가지로 소금을 8분을 10분의 8을 소금을 넣고 그 물에 희석을 하고 그다음에 당원은 한 봉지, 간마늘 1kg, 아이미 10분의 3. 자, 그래 넣고 고춧가루 500g을 넣고 해가지고 젓었어. 어느 정도 금방 칠해가지고 한 1시간 뒤에 통에 다 담은 겁니다. 그럼 지금 먹어도 맛이 억수로 좋습니다. 제가 지금 꺼내서 잠시 한개 씹어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데 아삭아삭하고 지금부터 서면 돼요. 지금부터 밀면 손님한테 올려가지고 고명을 바로 서면 됩니다. 그만큼 그래 이 시즌에서 지금 이걸 냉동실에 냉동 보관에 꽝꽝 얼어 놓으면은 설때 3통씩 서면은 냉장실에서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쓰려면은 이틀이나 3일 전에 꺼내가 와가지고 꽝꽝 돌덩거리가 되어 있는 거를 냉장실에서 서서히 녹아야 됩니다. 바로 상온에 넣으면 무궁무궁해질 겁니다. 자, 이 무김치 자체가 아삭아삭 안 하고 무궁무궁해질 뿐면은 밀면 위에 고명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뭐이 뭐고 이러면 밀면 자체도 안 묵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밀면 김치 담는 거입니다. 자, 제가 밀면 김치 담는 법을 갖다가 확실히 전수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영상이 지금 오늘 지금 카트로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자, 작업하는 거는 무는 누구나 썰을 수 있습니다. 이 통을 준비해가지고 자, 무 다섯 상자 했을 때 25통이 나옵니다. 500g짜리에. 자, 그래서 시즌 때, 지금 비시즌 때 이거를 무를 꽉 만들어 놓고 내년 3, 4월 기약을 하면서 지금 내일 또 담고 내일 양념도 이래가 계속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 뒤에 냉동실 창고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자, 지금 통에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냉동고에 지금 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양념이고 이게 꽝꽝 얼어가 있습니다. 이 냉동고에 완전히 얼어가 이거를 이 냉동고 안에 잡아 넣으면은 완전히 김치가 돌덩어리처럼 그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저 통에 거는 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게임이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소자본 투자를 해서 사람을 직원을 채용해가 자기는 뭐 공시로 하고 보게도 손 놓고 뒤에서 지시만 하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장인 정신에서 주인이 직접 모범을 보이고 자 비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레시피 전수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되면서 자기 일에 그 신중하게 해가 나가야 됩니다. 만족을 하면서 자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얼마든지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자 전수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쉽게 가르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최대의 맛을 느끼면서 성공할 수 있나? 그거를 항상 마인드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쉽게 끝낼 수 있고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밀면 만드는 법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이셉을 찾아오십시오. 자, 아낌없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찾아오시려면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드디어 찾은 서면 밀면 맛집으로 검색을 하든지 유튜브에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이셉으로 검색하면은
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차. 내년에 2022년도에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자, 마지막 배경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